네, 오늘 제가 대전 시립미술관에 와서 선승의 관장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김재진 선생님. 네, 2022년 또 시작해서 벌써 보름 이상이 지나갔고요. 올해 대전 시립미술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대전 시립미술관의 올해의 주제는 미래의 도시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벌어질 미래 도시를 예술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제일 큰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방형 수장고, 시민들에게 열린 수장고가 봄에 완공이 되고 가을에 여러분께 선보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것은 대전 과학예술 비엔날레 2022 미래의 도시와 예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큰 축을 가지고요. 올해는 도시를 가지고 다양하게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미래 사회를 예술로 상상해 보는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이제 커다란 것이 두 건이 있는데 어떤 좀 구체적으로 올해 준비된 전시 어떤 기획전이 있나 전시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미래 도시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데요. 상반기 제일 큰 전시는 지성과 마음이라는 주제로 공예와 디자인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상생활 자체가 예술의 한 부분이 될수 있다, 공감 예술의 한 부분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공예 디자인을 다시 보는 작업이고요. 알고 보면 대전 충남의 예술이 칠기, 도자기, 섬유, 텍스타일 디자인 등등이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특히 BTS가 사랑한,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사랑한 정혜조 선생님의 칠기를 필두로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미래의 도시, 일상이 바뀌는 미래의 도시를 공예로 풀어봅니다. 아, 정혜정 선생님이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 옥천 쪽에 계시고, 지난 가을에 진주에서 열린 전통공예 비엔날레 그 전시장에서 그 정혜정 선생님 작품이 전시가 됐고, 그때 상당한 그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정말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사실 우리 한국 미술이 굉장히 점잖고 진지한 면이 있음과 동시에 공예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상생활이 아주 예술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혜조 선생님의 칠기는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도심에 위치한 창작센터에서는 도시를 다양하게 풀어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구전 설화를 예술로 바꾼 페이지 너머라는 전시를 시작하고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방형 수장고가 완공하기에 앞서서 봄에는 2021년, 2020년, 21년에 기증을 받고 구입한 작품들을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이번에 그 전국의 박물관 미술관인 신년 교례 때 여기 김민기 네. 학예사죠? 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는데 좀 축하를 해드렸고요. 여기 또 대전시립미술관 우리 학예사가 이렇게 전국적인 곳에서 이렇게 상을 받는 거 굉장히 축하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미술관의 김민기 학예사는 미술관에 근무한 지 벌써 20년이 넘고 대전 시립미술관과 역사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헌신을 했고 기여를 했던 이런 노력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아서 인정을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이 자리를 빌어서 김민기 학예사님께 정말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한 말씀 더 이렇게 추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대전시립미술관은 예술이야말로 미래 사회를 가장 잘 상상하면서도 인간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멋있게 표현을 해보자면
예술이야말로 인간이 겪어내는 삶의 고통에 가장 큰 위로다라는 말로 저의 2022년 소감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소리) 네, 대전 시립미술관 오늘 3시 반에 대전 이용로 미술관 청관제 컬렉션 작품가 이용로 미술관의 소장품을 가지고 이응루 전시가 오픈을 했습니다. 초기작에서부터 말년까지 고암 이응루를 돌아보는 전시. 지금 옆에가 지금 대전 시립미술관 개방형 수장고 공사가 마무리돼가고 8월에는 개관한다고 합니다. 마침 또 눈발이 날리고 있네요. 2022년 빠르게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모두들 행복하세요.